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애플 CEO 팀 쿡이 이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약간의 힌트를 줬습니다. 지난밤 팟캐스트에서 한 발언을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율주행은 그 자체로 핵심 기술이다 라고 말한 팀쿡 CEO는 The car in a lot of ways is a robot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The car 이라는 것은 자율주행차를 의미하는데 이 자율주행차는 곧 로봇과 같다 라고 말을 했고요. And we'll see what Apple does. 우린 앞으로 애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약간의 평가를 남겼는데요. 그는 머스크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I have great admiration. 나는 굉장한 존경감을 가지고 있고 and respect for the company he's built. 그가 지은 회사, 즉 테슬라를 아주 존중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팀 쿡은 물론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 발언으로도 어느 정도 힌트가 된 건 같습니다. 고문님, 앵커님 어떠세요? 우리 정말로 곧 애플카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먼저 팀쿡 CEO의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언급을 좀 하면서 이게 또 우리 시장에서는 현 기아차와 좀 엮여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아니면 뭐 LG전자도 뭐 엮여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네.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번역기를 기가 막힌 번역을 통해서인데 네. 여기 이 말 자체에 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팀 쿡이 취임 10주년입니다.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 기자회견 같이 이제 한 건데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 얘기 바로 직전에 나 한 10년만 더 할 거야. 아, 그런 네. 얘기가 있었나요? 예. 10년 지금 10년 있고 10년 안에 이제 물러날 것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답이 다 나와 버렸어요. 자, 자율 주행차가 10년 안에 나오는 예, 스케줄이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율주행차를 만들면요. 한 3년은 재무제표를 보고 갑니다. 그러면 7년 전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7년 후에 차가 양산화 되고요. 양산화가 되려 그러면 예, 신차는 2년 전에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럼 7년 2차하면 5년 남았고요. 5년 그러면 자율주행이 이제 4단계까지 올라가는 건 3년 남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해석을 하면 앞으로 자율주행차 해석이 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한 번도 일론 머스크하고 좀 얘기는 안 해봤지만 굉장히 존경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딴 거 아닙니다. 차 한잔 합시다 이거예요. 아, 공개적으로. 만나자는 사인. 만나자는 사인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 테슬라가 사실 애플한테 자기네 거 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접점을 잘 구성하는 데가 애플이니까 차 갖고 와. 그럼 우리가 다 넣어줄게. 근데 스케줄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마침 이것이 나가자마자 마그나에서 딱 뭐 하나 치고 나왔죠. 뭐죠? 애플카를 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박자가 맞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 지금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잠깐이라도 담겨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과 테슬라, 마그나, 팀 쿡 CEO의 말 한마디에 이 3사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 자동차나 뭐 IT 업체들이 주목을 했겠죠.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반응이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또 체크를 해볼까요? 다음 말말말,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보급형 스마트폰인 F12를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 인디아 트위터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삼성 F12 just hit the stores. 삼성 F12가 출시되어서 아주 참을 수 없이 흥분됩니다. 라면서 This brand new phone is all set. 이 새로운 신제품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o obliterate the competition. 경쟁자들을 압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탑재된 어떤 기능들도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이 쿼드 카메라, 부드러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점하고 있는 샤오미와 경쟁하는 삼성전자인데요. 이번 신제품이 인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고무님 어떠신지, 이 제품 마음에 드신지 궁금하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평가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갑니다. 저는 내일도 유의미한 셀럽들의 발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삼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삼성 F12가 출시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진짜 이건 뭐 두선중 반가운 얘기고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지금 국경 분쟁으로 치고받고 하는데 지금 이 틈을 잘 타서 2000년도 작년 6월 달에 1위를 지금 삼성이 차지하죠. 그래갖고 쭉 내려오는데, 자, 이 모델이 뭐냐, F41이었어요. 그게 기가 막히게 잘 2017년부터 출시해갖고 잘 팔리고 있고요. 인도는 땅이 넓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파는 게 이게 대세입니다. 근데 이 지금 뭐 우리 강민정 캐스터가 얘기해 준 이 부분도 사실 온라인에서 온라인상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였고요. F41이 26만 원에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것에 뭐 뛰어넘는 우수한 이 뭐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슷한 가격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지금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뭐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출발점을 갖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도 시장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제일 큰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실적과 이런 데 완전히 직결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가고요. 삼성폰을 한번 쓰면은 다른 걸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그런 아주 좋은 출발점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차오무님은 늘 삼성 휴대폰, 스마트폰 쓰시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셀럽을 말했지까지 함께 차영군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셀럽들의 이야기와 뉴욕 증시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준 최영군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